자, 여러분 2018년 이제 시작됐습니다. 2018년が始まりました. 오늘의 그 첫날입니다. 今日がその初日なんです.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설교는 짧게 합니다. 昨日 申し上げた 요니 설교와 뭐 무조건 미지각 します. 그래서 오늘 2018년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ですからこの2018年のこの説教結論から語ら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우리 예배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 레아이와 중요한 것보다 대지다는 것도 아시죠? 맞아요네. 인플루엔자 걸리신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인플루엔자를 가까이로 안 왔다와 이와나 것 때문이 됐어.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고코로데 고타이테 구다사. 마스크 옆으로 막 삐져 나올 것 같아요, 막. 마스크 뭐 기칭도 스키테 구다사이네. 예배 중요한 거 알죠? 레아이와 대지다는 것도 아시죠? 맞아요네. 기도 중요한 거 알죠? 이노니 뭐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죠? 맞아요네. 나누고 섬기는 거 중요한 거 우리 다 한다고. 밖에 아테르 것도와 중요하다 뜨는 것도와 마타시치와 제일이 싯대이마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시카시 카미사마와 나니가 이치방 지요다 또 오셨대리노 데시오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나니가 이치방 지요다 또 카미사마와 오모테리노 데시오. 순종? 주준. 야, 네가 어떻게 알아? 통이었대 않았다니 손해가 바깥대리노. 아니. 재영아,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재영상, 도시다 않았다는 그치까라 손나 곧다해가. 깜짝 놀랐네. 우리와 빅꿀이다요. 아, 우리 재영이. 우리 재영이가 어떻게 알지 그거를? 네, 도야때 안았다니 소리가 바깥다니까. 정말 놀라운 한 해입니다. 놀라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驚くべき 도시の始まりです.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神様は 가장 중요하다고 思っていることはやっぱり従順なんです.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기 第1章15장에 神様は 오셨대います.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다. 신의 미마에대 지키 따가우 것도가 가장 중요대아로 되어 것도가 가있다 아리마.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 감사하는 미고토바노 마에대의 주준. 이것은 여러분 2018년의 이 한 해의 여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세 주 하치냉도니 가깃다 고토바데와 나인데스요. 우리 신앙 인생 전체의 결론입니다. 신고생활의 전체의 결론되어 아리마스. 그래서 우리 2018년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2018년을 시작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사하는 미고토바노 마에대. 우리의 생명 걸고. 이노치오 가게대. 순종하는 한 해로 만드십시다. 주준스로 이치냉이 시대에 있기마쇼. 아멘. 아멘. 막 신년이라서 들떠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히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혼돈 요거 考えて 答えましょうね. 생명 걸고 순종하자고 생명. 이노치 가게때 주준시마쇼. 할 수 있으니까 순종이 아니라 데키소다카라 주준데와 아니마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데키소모 나이 조쿄데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카미사마가 내가 떠라레르까라 혹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순종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혼돈 자치가 이노치요 가게때 주준시나케바나나이 것도가 아루토키와 생명 걸고 순종하자. 혼돈이 선생님 이노치요 가게때 주준시때 있기마쇼. 거봐 조금 생각하니까 아멘이 작아지잖아. 보세요. 여기 보세요. 考えると 또 아멘의 소리가 작아지거든요. 진짜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십시다. 혼돈이 이노치 가게때 미고토노 마에데와 주준시마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갈 때 감사하는 미마에 대해 주준 시대 아이무도끼니 그런 우리들의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 되는 거고요. 소위 와타시타치노 사사키노 레이아이와 스바라시 모노니 나룬데스. 그런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와타시타치노 사사키노 이노리가 고타에라레루 요니 나룬데스. 신명기 말씀처럼 신메키니 아루 미고토바노 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카미스마가 소소에 그다사로 시크국에 돋대 이끼를 카미스마는 고도모도시 되기라레르 그것도 신지마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노요나 모노니 나를 것도 예수사마는 미나니오떼 시크그시마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메시지 열심히 그리마스. 아 이건 좀 빠른가? 하야스기단데스카네? 좀 다시 뭐 야메떼 그다사이네. 아, 저 옹집사님 그 웃음소리 좀 바꿔봐 좀 오래는. 아, 솔직히 홍사시시사 아는 와라이 고에 또 가이 때문에 있다 이랬으네. 다구는 줄 알겠어. 다구는 줄 알겠어. 뭐 니와돌이의 고에 요리 멋이도이. 크리스마스 때도 그 성에 크리스마스 때 그 이벤트 할 때도 크리스마스 이벤트의 사이중에도 마마마 솔로미 오는데 뭐 닭이 우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도구가 나가 니와두리 나키고이가 키코에타카 또 모이마시다요. 어쨌든
좀 빠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 미지카시기다から, 모토 세키오 노바시마스네. 성경에 보면 그 네 명의 고별 설교가 있죠. 세이션이와 요닝니요르 고급別 설교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첫 번째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다이치와 아노 요시와니요르 고급別 설교があります. 그리고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있고. 소시테 사무엘니요르 고급別 설교があります. 그리고 다윗의 고별 설교가 있어요. 맞아. 다비데니요르 고급別 설교があります.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있다. 신약에 있대와 시토 바울による 고급別 설교があります. 고별 설교라는 게 뭐예요? 고급別 설교というのは どういうものなんでしょう? 한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시토츠의 시대를 하나님과 아운다 신고의 人々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보면서 지금도 인생의 終わりの 時に 마지막에 성령 충만해서 이 후세들에게 자기의 모든 인생의 총정리를 해서 전해주는 메시지. 낙후나る前にですよね. 세례에 満たされた自分の人生のすべてをまとめて伝えるメッセージなんですね. 네, 이 네 명의 고별 설교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この4人の告別説教には共通するものがあります. 참 신기하게 구약을 살았던 사람이든 신약을 살았던 사람이든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든. 그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어. 후식이니모 구약 시대의 인물이 되아리 신약 시대의 인물이 되아리 共通する ところがあるんです. 그게 뭐냐면 それは 선택하라예요. 선택しなさい ということなんです. 너희가 바른 것을 선택하라예요. 正しいものを 正しいことを 선택しなさい 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神様を 選ぶか?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요 選ぶか? 너희는 바른 것을 선택하라. あなた方は 正しいものを 選びなさい.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지금도 진세의 오와리오 시베쿠크리나가라 갖고 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 메시지가 지분이 노리 아마 노코테로서는 치카라 시보리다시테 카타르 메시지가 너희는 바른 선택을 하라. 아나타가타와 다다시 센타쿠오 시나사이.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타시와 지사니 이런 것도 센타쿠노 말 센타시나가라 이끌 시간 아이 손자이데스. 늘 바른 선택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뭐 다다시 선택을 選んでいける 것도 축복しま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喜ばれる 선택. 성경에 맞는 선택. 세이션의 미고토바니 아우 선택. 말씀에 의한 선택. 미고토바니 요르 선택. 진리 위에서 하는 선택. 신리의 위에 닿대 선택. 성령에 의해서 하는 선택. 세례による 선택. 이런 선택들만 하면서 우리의 신앙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니오나 선택을 시대 다다시 신고 생활을 する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메시지요. 시메쿠크리마스. 우리의 인생. 私たちの 人生は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많은데. 혼자 지분 어머니 떠오르니 이키다이토 오모우도코로와 닥상아리마스가 말씀은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말하죠. 시카시 미고토바와 아나타노 모이 도리니 이키테와 나라나이 또 가이타르. 말씀대로 살라고. 미고토바 도리니 이키나사이 또 가이타리마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었고. 소르데스 미고토바 도리니 이키르 다미니 지분노 카라다오 우치 타타이테 이키테토노가 히토 바울데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세이쇼노 가즈오쿠노 신쿠노 히토비토노 이키카타가 소노요나 이키카타데시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네다키노 본문대로 그 여호수아와 종의 출신이었습니다. 본토와 그 미분 도리 또유카 시모베노 미분데시다. 애굽에서 날 때부터 종이었었어요. 이집트가 우마르탄데스가 뭐 미분과 노레이다탄데스. 그러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서로 이집트라고도 카미사나 미아자오 미테기탄데스네.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애굽의 사람들. 카미사마니 사카라타 이집트진다치.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여호수아 봤어요. 카미사마가 도노 와자와이에 후리 소속 것도 여호수아와 믿단데스. 그 수많은 진짜 그 수많은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를 가르는 것을 봤어요. 300만 명의 이스라엘 타미가 이집트から 쓰레다스를 때 고가이 와타르 파명모 믿단데스.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잠기는 것을 봤어요. 소시테 이집트의 그 군대가 그 고가의 낙관이 오브리신데이크노모 믿단데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했던 백성들을 봤어요. 근데 고가이가 왔다 때 하나님께 묵같대 오돌이 삼미 사사기로 타미다치요 여호수아와 미마시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살았어요. 아라노데와 구모노 아시라 시노 아시라오 믿단데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나니모 나이도쿠르데 이케르미지요 와카세타 코토오 믿단데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맞다. 이치니츠 각사전이 텐카라 만나 후라세 때그사고도모 요시와 믿단데스. 고기를 먹고 싶다 했을 때 고기 주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니크가 따베따이 도끼니와 우지라는 니코 아타했다고도모 믿단데스.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는 것을 봤어요. 네, 아라노데 40년간의 아이다. 그 기모노가 슬이 길이 나갔다고 또 믿단데스.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는 것을 봤어요. 아라노노 40년간의 아이다. 그 학기모노가 슬이 길이 나갔다고 또 믿단데스.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을 봤어요. 아라노데 카미사마니 다시 때 후지주 후예금하고 스비야테 도끼니 모에르헤베니 가마레테 신디고 타미오 믿단데스. 불순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는 것을 봤어요. 후지중 스르 모노 다치노 마에데 지멘고 카미사마가 와레르 요니시다고 또 믿단데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그 땅으로 덮어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소시테 소노 후진시타 소노 모토 가족과 소노 친이 노미꼬마레테 이끄 노모 목격했단데.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을 보았어요. 맞다. 요단강을 와케르 소노 예라고토 모 요시와가 믿단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호 여리고 성이 함성으로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네 카메사마 미고토반 주지시타 도끼니 소시테 사키비그이 아게타 도끼니 에리코노 마치노 조에키가 그지리 오치르 노모 믿단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전쟁을 모두 이겼던 것을 보았어요. 카미사마토 도모니 타타카타 소노 타타카이와 전부 쇼리 되겠다고도 요시와 싯테이마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어요. 소시테 이마 가나노치 가나노치니 스미츠쿠 요니 미치비데 그사사타 카미사마오 미테기탄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코니오나 카미사나 미마에데 미만이 이르고 타미다치니 그 요시와와 가타데르 왔게 됐어. 애굽에서 자식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우상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와 고도모가 낙서 마르는 연시대 그리를 구조노 감이 가만히 스카이트에 있다 타미. 농사 잘 짓게 해주겠다고. 소시대 호사쿠 오코스 감이. 믿음은 부자 되게 된다고 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신지레바 가네모치니 나르 소리나 감이 신이테이르 에모리징노 소노 가미가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니 스카에 있다 선 이스라엘 타미노 마에데 그 요시아와 힘을 다시테 마지막 설교를 시테.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잡신들 치워버려라. 아나타가토노 가미가미요 아나타가토노 나카카라 돈이노 도키나사이. 여호와 하나님 말에 섬겨라. 신하는 감사만이 닿게 스카에나사이.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설교라. 시지치나고 코로도 마타기 코코로 모테 스카에나사이.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겠느냐? 이마마데 와타시타치 스쿠쿠시테 쿠사타 카미사마니 스카이타이 토 오모와나이 노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선택하라. 나라바 카미니 스카이루카 쿠조니 스카이루카 에라분가 요이 토.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시카시 와타시토 와타시노 이에토와 슈니 스카이루. 이런 설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니오나 새끼오 키타 타미다치와 고니오니 이온데스네. 우리도 여호와를 섬깁니다. 와타시타치 모 슈니 스카이마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슈니 스카이마스. 왜냐하면 또 유노아 여호와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니까. 슈가 와타시타치노 마고토노 카미다카라. 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와타시타치와 진실을 아까 했지 뭐 나니까 에라바나키레바 나나이 또 이 맛이다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와타시가 요로코비 모테 카미사노 미마니 스미유쿠 베키카. 아니면 억지로 나갈 것인가? 자나케레바 무리 이야야 시다가라 스미유쿠 베키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것인가? 요로코온데 주준스르 베키카. 아니면 내게 더 귀하니까 불순종할 것인가? 야 지금 모노가 모두 다시다가라 후주준 시테 아이무 베키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택들이 너무 중요한. 코레라노 카미사노 미마야 되는 센타크가 또때모 중요한. 얼마나 중요하냐면 도리오도 중요한 것도 나누까. 성경을 보면 세션이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은 요때 시, 세가 分けられるほど 중요하다고 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소세기니와 아벨과 카인이 등장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누구의 아들이에요? 카인과 아벨은 다른의 고도모란데스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고도모란데스네. 진짜 믿고 있는 거 봐. 혼돈이 신지때 자매ですよ. 누구의 아들? 다른의 고도모ですか? 누구의 아들? 다른의 고도모ですか? 재영이 또 맞춰볼래? 재영 교대. 아, 자신 없는 얼굴이야. 지식 다사소나 가오난데스네. 막 고개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눈을 안 마시나 그래. 내가오데 시생구 소라시때마스카라네. 이러고 있어.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은 고도모난데스. 이제 믿으셔도 됩니다. 신지테이데스요.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은 무스코난데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미고토바 도리니 레아이스르고토 주준시마스. 근데 가인은
자기 동생을 질투하고 죽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집은 또 아벨을 냈단데 고로스 것도 에라비마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렇게 삶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 첫 번째 첫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는 후다리가 그 지인세가 와카레테 시마 소노 하지메와 게임과 난다 또 모이마스까? 순종과 불순종이었냐 이거예요. 소리와 주중 또 후주중 노 차이 나는데서. 처음엔 둘 다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렸어요. 사이시와 후다리 또모 미고토바 도오리니 사사게모노 모테 레아요 사사게마시다. 근데 창세기 4장을 보니까요. 시카시 소세기 4쇼 미루토 시간이 지난 뒤에 도끼가 닷데까라 또 가있다리마. 가인이 카인과 예배를 양으로 안 드리고요. 카인과 사사게모노 히치지오 모테 고즈니 자기가 농사지은 걸로 예배를 드렸어요. 집은 노 치노 작물을 모테 사사겠다 또 가이트 아리마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도유니 가이트 아리마스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더라. 시와 가인 또 소노 사사게모노니와 메오 도메라레나카타 또 가이트 아리마스. 여러분 가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냥 정말 그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어떤 이런 나코로 세토가 고리지데끼나 소노 이와케가 아룬데스. 어 하나님 나 농사 짓는 사람인데요. 야 와타시와 하다키오 다가야스모노제라제스카시오. 맨날 양을 어디서 가줍니까? 시츠지오 도쿠데 모테 사사게라리는데스카. 아 아벨한테 가져오는 것도 한두 번이죠. 네, 아벨이니까 가리는 것도 뭐 1회 2회 じゃないじゃありません. 열심히 일하니 농산물로 하나님 예배드릴 거예요. 이시적기 마타시가 아세오 나가시데 하다레타 못다 그 삭모츠데 사사게모로 사사게마시오.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이 농산물이요. 시카라 스쿠 사그랬다 삭모츠데스카라 코르데 사사게타. 이 농산물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그 삭모츠데 카미사마니 소나이모노 토시데 사사게마스. 여러분 아무리 일리 있는 합리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드리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코로니 지분도 나리니 지분도 아노 소노 고르시데끼나 그 강가에데 리와키시나 레아우 사사게다 때 난는 의미가 아니마스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더라. 세이션이와 슈와 카인 또 소노 사사게모노니와 메오 도메라레나카타 또 가였다리마스. 이 말씀으로 끝나십니다. 소노 히토고토바니 가기른데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그냥 생명 걸고 순종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한 미국 도와노 마야디와 야, 와타시야 이마와 이마노 쓰고데와 じゃなくて 이노치오 가케르 츠모리데 충전스러 것도가 다지다 이것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질투하잖아요. 카인과 지분노 사사게모니아 메요 도메테 그레나쿠테 아벨르 모노니아 메요 도메테 그레타 토시테 네타미오 오코시마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 생각하지 않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지금과 카미사는 마에데 이것도 야붓다고 또 강가지니 아벨을 고로시탄데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상황 틀릴 거 없어요. 근데 이방 오이키르 와타시타치모 오나지 조교니 나레른데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시오 이모 와타시가 그레시가 데키나이자리마센카. 하나님 이게 제 최선이에요. 와타시는 사이젠데스요. 우리가 아무리 침을 튀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이끄라 소요님 시는 미마에데 지분 놓고 또 웃다이 때 이때 뭐 하나님께서 카미사마와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더라는 것이에요. 카미사마가 메오 도메나갔다 이와랬더라 소레데 오와리란데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 보십시오. 베드로 또 유다노 것도 어머니 다시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어요? 후다리 또 뭐 예사마노 네시대시다. 근데 똑같이 또 예수님을 배신하죠. 후다리 또 뭐 예사마와 우라기단데스. 근데 베드로는 회개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그이라 그이라 타면 또 이것도 에라비마스. 유다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유다와 지사츠오 에라비마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변합니까? 자 베드로와 도나리 마시다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사도가 되어지죠. 이사만이 요때 스카바사리루 시토니 나리마스. 근데 유다는요? 유다와 도나리 마시다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으로 됩니다. 아나타와 우마레타 코나카타라 요카타 노니 또 이와레르 요나 시토니 나테 시마이마.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와타사치와 이츠모 나니 그 선택을 시다케레바 나라나이 조쿄난데스. 좁은 문 넓은 문. 소리가 세막기 몽과 시로기 몽. 좁은 길, 넓은 길. 세막기 미치, 시로기 미치 나노카 됐어.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대시가 우리 예수님 앞에 있다가 떡을 안 주면 흩어져 버리는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의 시대 있대 빵과 아타에라리 나갔다라 사태 있고 무리가 이마스.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시지가 아레바 야기가 이마스. 알곡이 있고 축정이가 있고 무기 또 독무기가 아리마스.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카미사마도 요 고노 요가 아리마스. 영원한 생명 있고 영원한 형벌 있고 에이엔노 이노치
そして永遠の刑罰があります。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このように何かを選んで選択して歩ま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じゃあ皆さんどちらを選ば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しょうか? 무조건입니다. 무조건です。 무조건. 무조건で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택하셔야 돼요. 神様に喜ばれるものを選びましょう。 아멘. 아멘 되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감사마가 모토모 요로코바레루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하는 것. 소리야, 감사마의 미고토바노 마에데 주준스루 것도 난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감사마가 치카라가 나이카라 와타시타치요 모치요토스루노 되시오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쓰실 수 있는 것이. 감사마 이마에데 주준스루카라 모치라레루 되시오. 생명 걸고. 생명 걸고 이노치 갖겠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카미스라는 미마에데 주전심하셔. 내 거 내려놓고 지분노 모노와 아께 와타시테. 내 생각 내려놓고 와타시노 오모이모 대바나시테. 내 판단 내려놓고 와타시노 함당모 대바나시테. 하나님의 말씀에 카미사마노 미구토바니 생명을 걸 끝까지 하면서 이노치오 가케르마데니시테.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나아가고 나아가십시다. 미구토바니 시타가테 시타가테 아윤데 이키마쇼. 2018년의 첫째 날. 2018년도의 초니치です.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 건지. 지난의 하나님의 미고토바를 選んで 주준시테 하나님의 사이와이나 히토니 나테 이키루 베키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선택하면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 건지. 그랬더니 이젠도시테 요노모노 選んで 요노 히토토시테 이키루까.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택하십시오. 今日から 이사마노 미나니요테 선택시테 이키마쇼.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私は主なる神様の御言葉に従順していくことを選びます。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私も 신이 타르마데 주준스루고토 와타시오 에라비마스. 여러분들도 선택하십시오. 나상모 에란데 이타다키타인데스. 대신 바른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모노 고토 에라비마시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신명기니 감사와 같아 돌아리마스. 내 백성들 앞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놓아둬. 私の 타미노 마에데 이노치토 시오 오쿠. 축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다. 하지만 내 백성들이 시카시 와타시노 타미와 사는 것과 복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노라. 이노치토 시쿠쿠 에라부고토 네가우. 여러분 우리 선택할 때 와타시타치가 선택스루 도끼니 하나님이 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 선택하십시오. 카미사마가 네가테 오라레루 소레요 에라비마쇼. 반드시 사는 것과 복된 것을 선택하십시오. 가나라즈 이노치도 시쿠쿠 에라비마쇼. 이제 막 시작한 2018년. 이마 하지마타 바카리노 2018년도です. 우리 인생에서 진생において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순종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사이코니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니 주준스루 1년이 나르고토.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따다 코스노에나 모노 에라부 와타시도 미나상이 나르고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나니요테 시크크시마스. 아멘. 아멘. 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갈림길이 있다면. 근데 진생 낙가데 나니요 에라부 나 에라부이키라로까 소리나 마카리미치 다타타레다 도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하십시오. 카미사마가 내가 때 오라리로 소리요 에라미마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소리가 이노치에로 미치란데스. 그것이 우리의 복된 길입니다. 소리가 와타시다치가 시쿠쿠에로 미치란데스. 사는 길과 이노치도 복된 길로만 걸어가는 시쿠쿠노 미치에토와 우리 다키다 아르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全てになることを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